안녕하세요. 저는 MIT 기계공학과에서 부교수를 일하고 있는 김상배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산 컴퓨터가 애플 2였어요. 주로 이제 게임을 하는 롤이고요. 그런데 일반 이렇게 막 그냥 게임기로 만든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. 왜냐면 게임 하기 위해서 뭐 디렉토리 찾아가지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조작을 하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했고, 아, 이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구나. 이제 군대를 갔다 와보고 나서, 아, 이게 컴퓨터 이렇게 쓸 수 있구나. 라는 거를 정말 나중에 깨달았는데, 그 처음에 제가 접했던 컴퓨터는 애플 2였어요. 이제 정말 유명했던 뭐 로드러너라든지 뭐 레스큐 레이더스 뭐 이런 게임들이 기억나고요. 근데 정말 제가 평생에서 게임하는 꼽으라면은 그 울티마 네 번째 그 게임을 제가 한 11살, 12살 때 거의 한 2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게임이 저는 지금으로 봐도 거의 최고 대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어떤 새로 구성된 사회에서 삶을 사는 게임이었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 게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정해지잖아요. 그 당시 그 게임은 일의 순서라든지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예를 들면 뭐 그 게임의 목적 자체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아내야 되는 게임이었고,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서 맵 자체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맵을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, 그 무궁무진한 그 자유도에서 주는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동경심,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세상을 자기가 정말 개척해 나가는 그 매력이 정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런 게임을 찾기 너무 힘들어요.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위험해서 사람을 쓰지 못한다든지, 아니면은 정말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일 때 로봇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과는 상보적인 존재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걸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봇이 우리 에코시스템을 이제 모양을 바꾸어 나가는 거에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, 실은 이 컴퓨터랑 로봇이 이미 그거를 많이 해왔어요.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노동력들이 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 왔고,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뭐 지금 바뀐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컴퓨터의 공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정말 이끌어나는 분야를 에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공학을 열심히 하는 건 정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. 재밌는 분야거든요.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 자기가 재밌는 일을 찾아서 미래에 정말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열심히 파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로봇 공학이라는 게 정말 너무 다양한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접목이 되냐가 어떤 분야에 로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로봇 공학을 잘하는 사람은 기계적인 부분과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접목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정말 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족 같은 것 같아요. 인생에서 빠져서는 인생의 어딘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인 거죠.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싫든 좋든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는 그게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. 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,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컴퓨터도 보고 로봇도 보고,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꿈을 여기서 정말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제 팀이랑 저희가 한 일을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
지금 다른 미니처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랩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컴퓨터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.